원란 참전 용사 중에서 5천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핏값으로 이 나라 경제 발전이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그분들의 핏값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지금 날리려는 겁니까? 아니면 팔아먹으려는 겁니까? 이런 악한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우리 일파만파의 김시월 대표님, 김시월 회장님, 무대 이름 빨리 뒤에서 한번 뛰어갖고 올라오세요. 일파만파의 김시월 회장님 무대로 올라오시는 중간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특별히 일파만파 우리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파하면 만파하겠습니다. 네. 일파! 만파! 일파! 만파! 일파! 만파!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셨어요? 네. 제가요. 오늘 왜 깜짝쇼를 이렇게 두 번씩 하냐면요. 정말 이 애국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힘들구나. 살은 쪽쪽 빠져서 몇 킬로씩 매일 빠지고 여기서 더 빠지면 아예 뼈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파만파 우리 정말 이정규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수열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 자리를 잡는데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 거 말씀 좀 해달라고 제가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애국심을 비하면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그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집회를 마련한지 알면은 여러분들 도저히 눈물이 나서 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회 장소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나와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밤잠을 씌워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얻어지는 건 줄로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4월 7일에는 저 건너편 횃불 앞에 거기에서 집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집회 장소를 가져갔습니다. 그 후에 여기 있는 동지들이 밤잠을 쉬어가면서 24시간 겨우겨우 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여기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애국이라는 것이 발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없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모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70년간 노력해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니까 또 도둑들이 와서 청와대를 점령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눈물 흘리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라가 도둑질 당하고 헌법이 유린되고 자유가 말살되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넘기지 않겠어 하는 이 피눈물 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물속에서 서서히 끓으면서 자기가 끓어서 죽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 하나 찾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저 건너편에 소라탑 앞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변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금요일날 저녁까지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만약에 동아면세점으로 다시 모여라 하면은 동아면세점,
소나타 앞으로 모여라면은 소나타 앞으로 이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피 닦는 이 눈물과 땀이 나라를 되찾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다는 그 신념 하나로 여러분 똘똘 뭉쳐서 끝까지 끝까지 우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